나도 모르게 짊어진 십자가. 투고자 후미카님. 체험장소 히로시마현 H씨. 현재 히로시마현에서 두 살짜리 딸과 셋이 살고 있어요. 옆에서 보면 평범하고 행복해 보이는 건 아닐까. 저 자신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와 남편에게는 이 생활을 손에 넣기 직전에 잊을 수 없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저에게 있어서는 부지불식간에 짊어지게 된 십자가 같은 겁니다만, 돌이킬 수 없는 일을 저질렀다 라는 죄책감만이 남아 있습니다. 그 사건은 3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저와 남편은 만나자마자 서로에게 한눈에 반해 진지한 교제로 발전했습니다. 같이 어딘가 놀러 가거나 드러머인 그가 출연하는 라이브를 보러 가거나 하며 행복의 절정을 맛보는 매일이었습니다. 그는 아파트에서 혼자 살고 있었는데요. 저는 거기를 자주 방문했고 그 집에서 느긋하게 지내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가 한 통의 전화를 받은 순간 얼굴색이 확 변했던 적이 있습니다. 분명 이상하다고 생각은 했는데 그는 통화를 하면서 밖으로 나가버릴 정도로 그 전화 내용을 제가 듣게 하고 싶어 하지 않는 것 같아서 굳이 아무것도 묻지 않았었죠. 그러자 정신없이 돌아온 그가 나갔다 와야 할 것 같아? 라고 말했습니다. 이런 밤에 어디를? 정도는 물어봤다고 보는데요. 그는 완강히 입을 다문 채 아무 말도 해주지 않았습니다. 그가 몸 상태가 나빠진 건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서였습니다. 처음은 허리 통증, 다음은 오른쪽 다리였어요. 원인 불명의 통증에 시달려 한 달 뒤에는 휠체어 신세가 되고 말았죠. 제가 임신한 것으로 판명이 난 것도 딱 그 무렵이었습니다. 그래서 병원에 갔더니 임신은 분명한데 수정란이 착상해 있는 게 보이질 않아요 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임신 반응이 강할 때 자궁 내에 수정란이 보이지 않는 일은 우선적으로는 없어요 라며 베테랑 의사가 말했고 자궁의 임신 가능성이 농후하다는 말을 들었죠. 언제 복강 안에서 수정란이 터져도 이상할 게 없다는 이유로 즉시 입원하게 되었습니다. 깨달았을 때는 저도 휠체어 신세가 되어 있었던 거죠. 남친과 여친 둘이 동시에 휠체어를 달 확률은 대체 어느 정도 될까? 그런 식으로 우리는 전화로 통화했습니다만 그럴 때 갑자기 그가 결국 참을 수 없다는 듯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했던 겁니다. 그것은 몇 년 전 딱 3개월을 사귀었던 여친이 있었다는 것. 그 여친의 속박이 견디지 못하고 이별을 고한 순간부터 그녀가 스토커가 되어 따라다녔다는 것. 그녀를 계속해서 설득했지만 전혀 통하지 않은 채 역 앞에 나타나거나 아파트 앞에서 숨어 기다렸다는 것. 신변의 위협을 느끼고 경찰에 몇 번이나 상담을 했다는 사실. 그리고 그가 전화를 받고 안색이 변했던 날 밤, 그녀가 강에 떠 있는 게 발견되었다는 것이었습니다. 경찰은 극단적 선택이라고 판단한 것 같지만, 그러려면 그의 증언이 필요했기 때문에 경찰서에 갔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시기에 그가 스토킹 피해를 경찰에 상담했던 기록이 남아있어 그게 나중에 증언의 뒷받침이 된 것 같았습니다. 여자의 일기에는 공상으로 그와 데이트했던 일 등이 많이도 쓰여 있었기 때문에 여자의 정신 상태가 굉장히 좋지 않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여자는 그에게 그녀와 같이 있는 걸 봤어 라고 했다고 하네요. 그 그녀라는 게 저를 말하는 겁니다. 그의 이야기는 거기서 애매한 채로 끝났습니다. 실은 저 자신도 예전에
스토커 비슷한 일을 경험한 적이 있었고 스토킹 당했던 경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녀와 그 쌍방의 감정을 알 수 있을 것만 같았죠. 그러니까 처음부터 말해줬으면 좋았을 걸 생각은 했어도 그에게 그 이야기를 할 순 없었습니다. 그가 이야기 끝을 애매하게 만들었던 건 아마 그 여자에게 제 이야기를 했던 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분명히 그게 그녀가 극단적 선택을 택한 계기가 된 거라고요. 그가 애매하게 이야기를 끝맺은 것도 저에게 십자가를 지게 하고 싶지 않았던 거라 생각했고 저도 그 이후로 감히 이 일을 입에 올릴 수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후 저는 병원 침대에 누워서 미안해요. 미안해요. 미안합니다. 정말 미안해요. 하고 몇 번이나 속으로 그렇게 외쳤습니다. 그러자 며칠의 입원 기간을 거쳐 무사히 자궁 내 임신을 확인할 수 있었고 어이없게도 저는 퇴원하게 되었던 거죠. 그 무렵 그가 지나치던 할머니가 부적을 줬어. 갑자기 그런 이야기를 꺼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 일이 있었어? 저는 농담처럼 듣고 있었는데요. 부적의 효과가 있었는지 그 뒤로 그의 몸 상태도 극적으로 회복되어 가고 있었습니다. 그 후로 우리는 결혼했고 그의 아파트에서 같이 살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느꼈던 게 하나 있습니다. 그건 현관문 바깥쪽에 우수한 손자국 같은 얼룩이 생기기 시작한 겁니다. 그 얼굴을 계속해서 닦아봤어도 지워지질 않았습니다. 아마 그도 그걸 깨달았겠죠. 문이 잘 안 열리는 것 같으니까 문짝을 바꿔볼까? 그는 그렇게 말한 거죠. 저는 끄덕일 뿐 그 이상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아마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을 겁니다. 그 십자가를 지고 살아가는 게 제 운명이라고 생각하니까요. 상복 좀 빌려줘. 투고자 잼켄님, 30대, 남성, 회사원. 체험장소, 히로시마현 히로시마시. 지금으로부터 십수년 전에 제가 실제로 겪었던 사건입니다. 그 당시 고향의 성인식에 참석하기 위해 각지에서 동창생들이 귀성해오는 바람에 저는 마음이 설렜습니다. 왜냐하면 성인식 후에 열리는 술자리에 간사를 맡고 있던 저는 친구인 A군도 나온다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이죠. A군은 불알 친구였습니다만 중학교를 졸업함과 동시에 부모님의 사정으로 먼 곳으로 이사했고 그 뒤로는 서로 소원해지고 말았습니다. 제 중학교 시절은 지금처럼 당연하다는 듯 학생들이 휴대전화를 가질 수 있던 시대는 아니어서 A군과 재회하게 되면 꼭 전화번호를 교환하자 벼르고 있었죠. 성인식이 끝난 뒤 술자리에서는 A군을 포함한 많은 동창생이 출석해 주었습니다. 당시 유행이나 학교에서 일어났던 사소한 사건들, 첫사랑 이야기나 과거를 폭로하는 이야기들, 재회의 기쁨에 술까지 곁들여져 굉장히 분위기가 좋았던 것을 지금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술자리 뒤에도 아직 이야기가 부족했던 우리는 뜻을 모아 2차, 3차로 술집들을 돌아다니며 그날은 다음날 아침까지 계속 달렸습니다. A군도 마지막까지 같이 있어줘 연락처도 무사히 교환할 수가 있었죠. A군은 지금 차로 1시간 남짓한 거리에 있는 옆 현인 히로시마현 히로시마시의 아파트에서 혼자 살고 있었고 앞으로도 또 같이 놀자며 그날은 헤어졌습니다. 그 후에도 한 달에 한 번 정도로 A군과 술을 마시러 나갔고 음식이나 술도 서로 잘 맞아서 둘이 밤늦게까지 자주 술을 마시고 다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럼 또 보자. 하고 A군과 헤어져 집으로 돌아와 다음날 숙취를 확신하며 잠이 들었는데 휴대전화 벨소리로 잠이 깼습니다. 아직 밖은 깜깜해서 시계를 봤더니 겨우 밤 12시를 넘기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숙취로 인한 두통으로 몸서리를 치며 전화를 받았더니 A군에게서 걸려온 전화였습니다. 밤늦게 미안해. 갑작스런 이야기라 좀 그런데 너 상복 있냐? 아, 있는데. 좀 아까 삼촌이 돌아가셔서 모레 장례식에 가야 하는데 내가 상복이 없으니 좀 빌려줬으면 해. 괜찮아. 그럼 내일 가지고 갈게. 살았다. 고마워. 숙취와 졸림으로 상태가 안 좋았던 저는 빨리 전화를 끊고 상복을 적당한 쇼핑백에다 넣고 차에 실어놓고 난 뒤 다시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다음날 아침 한밤중에 어중간한 시간에 깬 탓인지 늦잠을 자버려 지각하기 직전에 눈을 뜬 저는 준비도 대충하고 집을 뛰쳐나갔습니다. 결국 근무 시간에 맞추지 못한 채 상사에게 설교를 듣고 잔업을 잔뜩 하게 되는 처지가 되어버렸습니다. 일이 끝나고 서둘러 차를 몰아 상복을 들고 A군의 아파트에 도착한 건 한밤중인 11시였습니다. 아파트에 벨을 누르니 바로 전까지 자고 있었는지 졸린 얼굴을 한 A군이 제비집 머리로 나왔습니다. 늦어서 미안. 이거 가지고 왔어. 라며 제가 초조한 느낌으로 상복이든 쇼핑백을 내밀었더니 A군은 뭐야 그게? 라며 하품을 삼키며 받아들었을 때였습니다. 집안에서 A군의 휴대전화 벨소리가 울렸습니다. 아, 엄마한테서야. 잠깐 기다려. 그러더니 A군은 상복이든 백을 든 채 빠른 걸음으로 집 안쪽으로 사라졌습니다. 아, 분명 내일 장례식에 대한 연락이겠구나. 생각하다가 문득 아직 A군에게 조의를 표하지 않은 일이 떠올랐습니다. 몇 분 뒤 이번에는 제대로 잠이 깬 모습의 A군이 나와서 입을 열자마자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 상복 좀 빌려주지 않을래? 지금 막 받아놓고선 뭔 이상한 말을 하는 거야? 그렇게 생각한 저는 아까는 분명 잠이 덜 깨서 아직 쇼핑백을 열어보질 않아서 그렇구나. 그런 생각에 미치고 아까 전해준 게 그거잖냐. 삼촌 일은 유감이다. 상복은 천천히 돌려줘도 괜찮아. 라고 했죠. 그러자 A군은 눈을 휘둥그레 뜨더니 놀란 건지 초조한 건지 모를 표정으로 어떻게 그걸 알아? 라는 이상한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네가 말했잖아. 삼촌 돌아가셨으니까 상복 좀 빌려달라고. 그래서 아까 건네준 쇼핑백에 담아서 가져왔는데? 이마에 식은땀이 맺히던 A군은 제가 말을 마치기도 전에 집안으로 다다다 뛰어들어가더니 우와! 하는 작은 비명을 질렀습니다. 어째서? 어떻게 한 거야? 아니 하고 저는 다시 설명하려고 하는데 그 말을 막듯이 창백해진 얼굴에 A군이 말했습니다. 삼촌 바로 조금 전에 돌아가셨어. 저는 등줄기에 차가운 뭔가가 뿜어져 나오는 걸 느꼈습니다. 다음날 저는 일을 쉬고 휴대전화 판매장에 가서 휴대전화를 해약하려 했습니다만 왠지 뭐라고 할 수도 없는 불안감에 사로잡혀 전화를 버릴 엄두가 들질 않아 지금도 집 책상 속에 넣어놓은 상태입니다. 그날 착신 이력이 남아있는 그대로 말이죠. 뒤틀린 시간 투고자 라텐님 25세 여성 회사원 체험장소 히로시마현 SC 빌린 숙소
이것은 제가 초등학교 때 실제로 일어났던 이야기입니다. 당시 저는 히로시마현 S시에 살았는데요. 제가 다니던 초등학교에서는 매년 농업 체험회라는 학교 행사가 열리고 있었습니다. 2박 3일의 숙박 행사였던 그것은 낮에는 주변 농가분들의 도움을 받아가며 농사체험을 하고 밤에는 여관에서 친구들과 숙식을 함께하는 것이었습니다. 여관은 폐업한 곳이지만 임대숙소로 운영하고 있었죠. 그때까지 한 번도 밖에서 자본 적이 없던 저는 그게 너무도 기대돼 들뜬 마음으로 그날을 맞았습니다. 제가 묵었던 방은 여자애들 다섯 명이 들어가는 일본식 방이었습니다. 뒤섞여 자는 거였죠. 낮에 농업체험을 마친 우리는 저녁 식사 전에 이불을 준비하라는 담임쌤의 지시로 모두 잠자리를 준비하던 중에도 갑자기 베개 싸움을 한다든가 하는 너무도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 후 저녁 식사, 목욕을 마친 후 다시 방으로 돌아왔을 때였어요. 같은 방 여자의 하나가 하고 비명을 질렀습니다. 이 아이를 A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봤더니 A의 요와 이불 사이에서 길고 검은 머리카락 덩어리가 나와 있었습니다. 같은 방을 쓰는 여자애들 중에는 긴 머리는 없었어요. 도대체 누구 머리카락인지 섬뜩하게는 생각됐지만 다른 방 누군가의 장난 아니면 전에 이불을 썼던 사람의 머리카락이 남아있는 거겠지.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이틀째 밤의 일입니다. 전날과 똑같이 저녁, 목욕을 마치고 방으로 이동한 뒤 취침 시간도 지났을 무렵 A에게 이변이 일어났던 겁니다. 저는 취침 시간이 지나서도 좀처럼 잠이 오지를 않아 옆에 누운 B와 이야기를 하고 있었죠. 그러자 제 대각선 앞에서 자고 있던 A가 갑자기 일어나나 싶더니 아무 말 없이 방에서 나갔던 겁니다. 아마 방에 설치된 화장실이 낡고 더러워서 공동 화장실을 쓰려고 나갔겠지 생각했어요. 그렇지만 1시간이 지나도 2시간이 지나도 A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저와 B는 점점 불안해져 다른 애들을 깨우고 선생님에게도 알리고 모두 여관 안을 찾아서 돌아다녔습니다. 그러나 어디를 찾아도 A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30분 정도 모든 방을 다 뒤진 후 우리는 다시 방으로 돌아가기로 했죠. 그랬더니 A가 돌아와 있었습니다. 방에서 홀로 서 있는 A의 뒷모습은 어딘지 허탈해 보이고 망연자실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런 A가 돌아서서 우리 모습을 인식했다고 본 순간 점점 의식이 돌아오는 걸 알겠다 싶었을 때 이젠 돌아오지 못하는 줄 알았어 하며 창백한 얼굴인 채 통곡하기 시작했던 겁니다. 사정을 물어봤더니 역시나 A는 방에 딸린 낡은 화장실이 싫어서 공동 화장실로 갔다고 하는데요. 거기서 일을 마치고 화장실 칸에서 나왔더니 화장실 출입구가 두 개로 늘어나 있었다는 겁니다. 공동 화장실 출입구는 하나일 텐데요. 안으로 들어가면 왼쪽으로 화장실 칸이 늘어서 있고 오른쪽으로는 세면대와 거울이 있습니다. 그리고 입구에서 봤을 때 정면 막다른 곳에는 작은 창문이 있을 뿐입니다. 하지만 A가 칸에서 나왔더니 그 창문이 있었을 곳에도 또 다른 하나의 문이 있었다는 거죠. 게다가 A는 황당하게도 그 갑자기 나타난 또 하나의 문에 손을 대고 거기를 통해 밖으로 나갔다고 합니다. 그러나 문 앞에 펼쳐져 있던 건 캄캄한 어둠. 역시 여기가 아니야.
그렇게 느낀 A는 되돌아가려고 했는데 그때는 이미 때가 늦었다는. 돌아보니 문은 제멋대로 닫혀 있었고 컴컴한 어둠 속에서는 더욱이 문이 있던 것도 알 수 없습니다. 패닉에 빠진 A는 무작정 벽을 짚어가면서 문 손잡이를 찾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암흑 속을 헤맨 지 10분 정도. 겨우 문 손잡이를 발견했고 열어보니 아까의 화장실로 돌아와 있었다는 거죠. A는 그대로 정신없이 방까지 돌아왔습니다. 그렇지만 방에는 아무도 없었고 자기는 아직도 다른 공간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다 생각하고 멍하게 있던 차에 우리가 돌아왔다는 이야기였습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울먹이며 그런 말을 하는 A가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거라 보이진 않았습니다. A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 자리에 모두가 얼어붙었죠. 그것은 A가 체험한 내용과는 별개로 정체를 알 수 없는 위화감을 느꼈기 때문이겠죠. 그 체험은 A에게 있어서 약 10분 정도의 일이었지만 저와 B가 모두를 깨우고 선생님과 같이 A를 찾기 시작했던 건 A가 화장실에 가고 나서 약 2시간 뒤의 일입니다. 그 엄청난 체감 시간의 차이에 우리는 정체 모를 공포를 느꼈던 겁니다. 다음 날 아침 농가에 계신 한 분에게서 들은 이야기로는 아무래도 이 여관에는 영가가 다니는 길, 즉 영도라고 불리는 길이 지나고 있다고 합니다. 여관이 망해버린 것도 그게 원인일지도 모른다는요. 어쩌면 A가 열어버린 문은 영도의 입구였던 걸까요? 그 문을 경계로 저승과 이승으로 나뉘고 시간의 흐름까지도 다른 걸까요? 그리고 숙박 첫날에 A의 이불에서 나왔던 검은 머리카락 덩어리라는 건 혹시 문 저편에서 나왔던 누군가의 것이었을까요? A가 무사히 돌아와줘서 정말 다행입니다. 그렇지만 만약 돌아오지 못했다면 A는 대체 어떻게 됐을까요? 그걸 생각하면 지금도 살짝 등골이 오싹합니다.